이 정도 자세는 되어야 이 명품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불량 확보를 위한 이 처절한 노력.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 아. 사장님이라니요? 교수님. 교수님이라니. 휴가쌤,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그 피로도만큼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저희가 깎은 조회수 다시 역을 통해서. 역시 세대 간 연대. 역시 이것이 국민연금의 어떤. 원래 청년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던 회사와 뭐가 다르다. 이거 보통 그 직원 일을 하고 사장은 조금 위에서, 그쵸? 컨트롤. 뭐 이런 걸 꿈꿨는데. 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비경제, 경제 아닌 걸로 먼저 하나 시작을 해볼 텐데,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예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이걸 위해서 특별히 판사님 한 분, 변호사님 한 분, 또 한 분은 톡으로 질문과 답변까지 듣고 왔습니다. 추 기자가 간다. 술자리에 갔는데 옆에 판사님 앉아 계셔. 우와. 정관 예우가 뭡니까? 전관을 예우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반도체가 뭡니까? 반만 도체다. 초전도체 뭡니까? 초전도체다. 축하는 쌤이다. 뭐 다 되지. 그러니까 관료했던 사람을 관료가 아닌 다음에도 예우한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관예우가 이제 공무원 또는 법관, 법원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공직자에 있다가 내려오셨을 때 이제 예우하는 걸 정관 예우라고 하죠. 뭐 은퇴하시고 또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약간 리스펙하는 의미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런 정관 예우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의 결과나 재판의 어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예우의 정관 예우는 아유 열 번도 해야지. 저는 참고로 판사님들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다 존경하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다 하나같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이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게 억울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 수산시장 같은데도 대다수는 정량으로 파는데 꼭 중간에 한두 분 끼면 시장 전체가 욕으로 매도 당하잖아요. 저는 이 법 쪽에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런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체가 매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정관을 예우하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다만 기존의 어떤 판사님이나 검사님 또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니면은 최소한 어떤 법원의 진행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미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드라마에서 맨날 그러던데 건너 커넥션 해가지고 풀려나고 아 우리 김부장 검사 잘 부탁해요 네, 이런 거? 다 선배야 후배야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관이 내 변호사를 했을 때 어떤 사건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절차적 측면이건 행정적 측면이건 아니면 실제로 결과건 이런 게 존재할까? 2018년에 법원 행정처가 낸 정관예우 실태조사 레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468페이지짜리 레포트예요. 정관예우란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일반 국민분들은 존재한다가 42%였고 34%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겠다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4분 정도 존재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법조인으로 가면 좀 아는 거죠. 법조인은 존재한다가 55%로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 옆에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이거를 받아들일 텐데 정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76%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탐탁지 않고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죠. 검사는 43%가 존재한다. 판사는 자신을 얘기할 수 있죠, 진짜로. 존재한다가 23%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예우란 것이 심각한 일로 생각하냐? 라고 물었을 때 일반 국민들은 64%가 심각하다. 법조인들은 70%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 같습니까? 엄청 심각하죠. 왜냐면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백이 없어. 그러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예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범죄자가 시민들을 납치해갖고 가정집에서 경찰하고 인질극을 펼치는데 창문 스물 사이로 경찰이 야 자수해라 그러니까 얘가 안 하고 버티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어요. 아, 봤어. 자기 죄가 없다.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를 외치고, 그때, 비스의 할리데이였나? 그 음악 틀어달라 그래서. 할리데이. 예, 그거 틀으면서 무슨 홍콩 누아르처럼.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법원 앞에 가면은 이러고 있는 상 있죠? 이러고 있는 상. 눈 감고 이렇게 칼 들고 아니면 법전 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나는 눈을 가리고 저울 천칭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재겠다. 사법 시스템 뭡니까 그 자체로? 공평? 정의. 그렇죠. 정의. 정의. 저스티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관예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존경의 마음, 모시는 거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 예우 말고 무게가 1g도 차이 나면 안 되는 우리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에서 정관예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고로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정관예우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챗GPT도 물어봤어. 근데 놀랍게도 외국에는 정관예우라는 단어가 보통 잘 없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백과사전 정관예우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크리미널인가요? 정관예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재벌처럼? 아, 진짜예요. 정관예우.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나타내는 정관을 예우하는 비정상적인 제도. 근데 우리는 이 정관예우라는 단어를 나쁜 뜻이 아닌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게 실력 아닌가요? 저런 소리를 하죠. 그건 저는 많은 판사님들과 많은 검사님들, 많은 변호사님들을 모독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정관예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정부가 어떤 정관예우 대책을 놓을 때 요즘엔 다른 단어를 많이 써요. 정관특혜. 왜냐하면 정관예우는 긍정적인 약간 표현이 있어. 예우라는 거. 약간 리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관비리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더 크게 얘기하시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그 실태조사 레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관예우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 윤리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주요 법조 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관예우 문제는 그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법조 윤리 문제, 이게 비리 문제의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개개인의 또는 특혜나 비리 문제로 우리가 마치 사기나 횡령을 보듯이 바라봐야 되는 그럴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CEO가 횡령을 했어. 그럴 수 있지 뭐. CEO 예우, 사장 예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장 예우 뭐 좀 이렇게 가져가면 좀 지금 좀 깎아주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일이 펼쳐지면은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배임이라고 불러요. 재판에 1g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안 되죠. 누구는 정관을 써서 사건을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나는 안 쓰고 싶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요? 다 돈을 써요. 즉 우리나라 전체의 사법 비용이 올라갑니다. 원래 부정부패 같은 게 있으면은 비용이 올라가요. 그걸 나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방지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비용이 올라가요. 사회적 신뢰라는 게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높은 신뢰도가 있는 국가나 높은 신뢰도가 있는 사회는 비용이 낮아요. 그래서 뭘 해도 효율성이 있어. 대표적으로 북유럽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낮아. 왜냐면은 나는 너를 믿거든. 공무원한테 뭐를 부탁하든 변호사한테 뭐를 부탁하든 회계사한테 뭐를 부탁하든 뭐를 한 다음에 걱정을 안 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해줄 걸로. 그게 신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신뢰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택배가 신뢰가 있어요. 문 열면 있을 거라는 신뢰. 누가 안 집어갔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 놀랍게도. 그게 대부분 나라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은 당일 배송 같은 게 어려워요. 반드시 누군가가 문을 열고 와서 나를 맞아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야 되는 거 그게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죠. 우리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일 배송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그 다음날 내가 아무 때나 편할 때 문 열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라는 게 사실 엄청난 사회적 자산이고 혁신의 근본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재가 법관이 되시고 검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잖아요. 그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아마 인력풀이나 인력 수준으로는 전혀 뒤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기대감이 낮아요.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17년에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관의 청렴도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1위는 무려 60%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국민 중 10명 중 6명이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40? 50? 아니요 40.
대한민국은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5%였습니다. 10%도 안 돼요? 117개국에 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90등 했어요. 거의 내전급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뒤에 있어요.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 1등은 홍콩이 나왔어요. 60%. 2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54%. 저는 이거는 자의식 과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3등부터는 스위스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5%였다는 거죠.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외에 제가 봤던 많은 글로벌 설문조사나 글로벌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시스템의 어떤 믿음 또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중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재판 하나 하려면 1년 걸려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빨리빨리 좀 잘 해주시는 편이고 우리나라 뇌물 이제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뭐 법관님한테 돈 찔러주고 후지국들은 있어요. 뒤로 뭐 서기관 통해서 뭐 주고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실질적인 상황에 비해서 뒤에가 있을까? 전 이런 정관예우, 정관특혜 이런 것 같은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퍼지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평상시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내려가 있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 신뢰도가 내려가면 주먹으로 해결한다. 사적 대제? 사법제도 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럼 이런저런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게 되고 이거는 법관에 뭐가 들어간 거야 변호사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사회 의견이 분열이 되고 근거 없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사회는 선동과 날조가 판치는 위험 사회로 떨어진다. 저는 미국이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는 게 미국 대법원에 보면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또는 국가 전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내리면 거의 30년 또는 50년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결과에 초집중을 해요.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낙태권은 개인의 자유인가 아니면 금지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저스티스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너무 멋있잖아. 그들이 나와서 한 명 한 명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몇 대 몇으로 가면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물론 그걸로 왈가왈부하지만 어쨌건 미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힘과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쟤네들 뭐 정관용으로 저러는 거 아니야? 야 그런 저렴한 생각이 들어가면 멋지고 웅장하고 이런 비전 있는 모습에서 저 시카고 출신 두 명이어서 그런 거야? 야 뉴욕 출신이 한 명이고? 지연 뭐 학연 뭐 그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를 이끌어나가 힘이 완전히 순식간에 동강나고 그러면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 이런 거에 대해 사회가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저 같은 놈이 떠들겠죠.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서 저 새끼 청관이에요 뭐 이러면서 선동과 날조가 판치는 위험 사회로 떨어지고 사회 전체가 신뢰도가 내려가게 되는지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얼마 전에 2020년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외 정관예우 규제 사례를 연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보다 선진국들을 주로 조사를 했죠.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나 법원 절차에서 소송 대리 활동 자체를 사전에 강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참고로 규제합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옛날엔 1년이었는데 지금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게 금지가 돼 있죠. 다만 우리나라에는 뭐가 문제냐? 그 3년 뒤에 3년이 딱 끝나면은 이제 그분들을 모시려는 수요가 넘쳐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월이 되면은 법원의 인사철이 끝나잖아요. 저도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 마치 야구 같은 거에 스토브리그라 그러죠. FA 선수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처럼 대형 로펌들이 그 은퇴한 분이나 아니면 은퇴한 지 3년 된 분들을 모시느라고 경쟁이 펼쳐지는 뜨거운 스토브 리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로펌에 와서 훌륭한 어떤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아니면 그 이상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모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을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런 일이 펼쳐지면 안 되겠죠. 일본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법관 하시던 분들이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왜 정관예우라고 안 하냐? 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를 개업을 하는데 이 레포트에 따르면 인기가 없대. 노땅이라 이건가? 아니요 아니요 왜 인기가 없냐? 변호사는
마케팅 중요해요. 고객하고 관계가 중요해. 영업이 중요해요. 왜냐면 서비스직이잖아. 네. 고객한테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해주고 잘 알려주고 그럼 아 이번에 1심 어떻게 됐고요? 뭘 어떻게 준비하시고요? 어디에 나오시고요? 계속 전화해요. 이런 게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판사 출신은 뻣뻣해서 고객들이 싫어한다. 아~ 에헴 야 고객아 7시까지 와라. 예 어르신 이런 거 아니는 거 아니에요? 또 아는 게 많으시니까 선생님처럼 가르치잖아요. 다 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적고 있지?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정관을 변호사로 비싼 돈을 들여서 모셔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유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훈수질을 하죠. 너무 싫어. 그래서 놀랍게도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정관을 내가 변호사로 썼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라는 인식 자체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낮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전에 일본이 청렴도 조사에서 2등을 한 또 원동력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은 퇴직 법관이 변호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법관직을 보장받은 그런 높은 수준의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부장판사님? 뭐 교수님으로 치면 정교수? 아티클 3 이상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면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금 여기 레포트에 따르면 한 자리 퍼센트. 왜냐하면 평생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자리에서 30년째 법관을 하고 있는 분들 등장하잖아요. 시카고의 무슨 판사, 어디 카운티 누구 판사, 42년째 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런 분들은 보통 거기서 은퇴해서 이거 끝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자기들의 관례?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나와서 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암묵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영국은 더 심합니다. 영국은 퇴직 법관의 변호사 재개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나라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법관분들의 대부분은 정말 훌륭한 사명감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어떤 공정한 재판 여기에 헌신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 몇몇 사례들이 우리 언론에 굉장히 크게 다뤄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님들도 나오면 변호사를 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라니요. 대법관님들이 한번 나오면은 로펌이 전체가 술렁술렁 하죠. 서로 모시려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일반 변호사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임료를 준다는 거는 그 준 사람이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법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변호사를 할지라도 정말 사소한 구멍가게 절도 사건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가게에서 누가 100원짜리 훔쳐갔어요. 근데 상대가 전 대통령 출신 변호사분들 모셔와서 훔쳐간 게 무죄가 나왔어. 이런 게 쌓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뭐 붕괴죠. 붕괴. 사법 시스템의 붕괴예요. 그럼 고위 법관 출신분들한테 높은 수임료를 주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내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해준다는 믿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재판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감으로 그 돈을 주는 거는 이건 비리라는 거죠. 이건 예우가 아닙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고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와서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나가 때려치고 나가면은 받는 걸 보면은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 최대한 버티다가 최고의 몸값을 찍을 때 나가야 됩니다. 저런 저렴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네는 법관을 하면 안 돼. 물론 그래서 저는 법관의 급여를 더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 물론 로펌처럼 못 주겠지. 그럼에도 내가 충분히 여기서 뭐 60세 아니면은 뭐 70세까지 하다가 은퇴할지라도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적 부를 일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조계에서 얘기하다 보면 도장값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정말 정말 가슴 아픈 단어인데 누구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게 값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 도장에 이름이 누가 찍혔냐가 도장값이라는 거잖아요. 눈을 가리고 저울로 천칭을 재는데 그 도장값이 이 천칭에서 1g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도장을 거기다 올려왔더니 갑자기 천칭이 기울어! 야 씨! 말이 안 되잖아. 도장값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 신뢰라는 게 있을 수 있냐? 100명 중에 99명이 잘하고 있어도 단 한 명의 도장에 무너지는 게 신뢰입니다. 저는 법관분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화죠. 그래 왔다는 문화, 그래 왔다는 관행. 도장 찍어주는 게 그분들한테 특별한 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찍어줬을 뿐이야. 그랬더니 걔네가 잘 해주더라. 내가 전화해서 야! 이 사건 뭐 유죄로 해줘!
야 김판사 난데 오늘 한잔 할까 이거는 영화에서 다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의 정관 비리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감옥 갈 일이고 그게 아니라 변호사라고 찍어서 왔는데 보니까 뭐 예전에 뭐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야 그럼 뭐 좀 잘해드려야지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특별한 범죄 의식이나 그런 게 없어도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력하게 막아야 그분들도 오히려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변호사를 하더라도 사실 많이 받는 거는 맞죠. 다만 정당한 수임의 대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연, 학연, 2년 빼면 또 시체란 말이야.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냐. 정말 법으로 강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 자체를 좀 없애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정관예우라는 단어 자체를 정관특혜 심지어 정관비리라고까지 문제가 되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그게 그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유튜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유튜버를 강하게 뭐라 해야지 그래야 문제 안 일으키는 유튜버들은 억울하지 않죠. 다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저런 레카 같은 놈들 그럼 레카 안 하고 열심히 내 의견 얘기했던 저는 레카입니다. 저는 레카인데 근데 그런 교수님이나 아니면 훌륭한 분들 있으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적 신뢰,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저는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관예우라는 어떤 단어 우리 사회에 없어져서 앞으로 영어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보면 정관예우 있다 그랬죠? 한국에만 있는 그 정관을 예우하는 독특한 어떤 시스템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